다음은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미래 생명의학을 이끌어낼 전남대 의생명과학 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호연 시민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의생명과학융합센터는 총 사업비 467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2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으며, 융합연구동과 교육정보동, 동물실험동 등 미래의학 인재 양성에 필요한 최첨단 교육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013년 12월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공사를 마쳤으며, 학동 캠퍼스에 있던 9개의 기초의학교실과 행정실, 의과학연구소 이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앞으로 임상기술센터와 시청각 정보실, 학생 편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오는 2018년까지 BTL 방식의 학생 기숙사를 완공해 화순 캠퍼스로의 의과대학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번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개원으로 한층 쾌적하고 첨단화된 환경에서 미래의 생명의학을 이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